그래 우유를 부을 때조차 있지. 창문이 열었는데 뭉게뭉게 구름이 변하더니 네 얼굴이 보여. 해서 난 너와 나까지 아니면 우리 하루가 소통만큼 도움이 없어. 내게 달려가지 않으면 계획은 없었는데 yeah. 우선순위를 정하고 싶어. 다른 곳을 다 저주더라도 옷장이 열었는데 멋진 가죽 자켓이 제이슨이었습니다. 아, 신경 많이 쓰셨네. 신경 많이 써주셨어. 아니 남의 자리에 와서 나대지 말고. 찬혁 씨, 또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또 나대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전직 MC 찬혁 씨 나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찬혁입니다. 아니 이 그랜나르스는 어떻게 이번 컨셉인가요? 이게 악뮤로는 워낙에 좀 귀여운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찬혁 솔로로 했을 때는 네. 조금 더 뭐랄까 섹시하고 싶다 그런 어디가 여기가 그랜나르도 그렇고 네. 특수 제작한 이 귀걸이에 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어머나 귀걸이에까지 자기 얼굴을. 자기애가 많이 강하네요. 원하시면 선물해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사양할게요. 근데 이제 떠났잖아요, 찬혁 씨. 네. 근데 이렇게 바로 다음 주에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시간을 조금 줄 줄 알았는데. MC로서 이 무대를 서는 것과 가수로서 이 무대에 서는 게 완전 다른 일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다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닌 무대를 계속 여기서 보여주다가 오늘은 내가 주인공 해야겠다. 그래서 저 뒤에서 나오신 거예요? 주인공처럼? 네. 아하. 다 생각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 부른 노래가 악뮤 노래죠? 제 솔로곡입니다.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라는 노래예요.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네. 근데 사실 곡이 좀 생소하긴 했어요. 근데 좋죠.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막 히트곡이 아니니까 사실은 아, 네, 그렇죠. 굳이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악뮤 노래를 네. 부르기에는 제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수연이가 없으면은 제가 악뮤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이 노래 우리 합주실에서 먼저 연습해 보거든요, 밴드랑. 근데 먼저 왔더라고요, 제 앞 순서에. 그래서 자기 거 끝났으니까 이제 가라고. 왜 안 가시고 계속 질척대시고. 같이 회의하고 이제 수다 떨던 작가님들이랑 당연히 이렇게 수다 떨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MC가 아니니까. 갑자기 확 체감되면서 내가 가야 되는 자리구나 여기. 서운하더라고요. 좀 섭섭한 마음이 네, 있었나요? 네. 안 그래도 그 수현 씨도 마지막 녹화 때 약간 눈물 흘리시는 그 노래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네.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우는 모습을 등으로 가려주시면서 뭔가 오빠다운 모습을 또 한번 연출하셨더라고요. 아, 연출이요? 장면 나오나요? 이때 관객석에 있었죠, 밑에. 네, 맞아요. 동생 무대에서. 노래를 따라 불러줬구나. 좀 감동적인 장면이, 웃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 근데 휴지로 이렇게 닦아줘야지. 가서 얼굴에다 그냥 휴지를 갖다가 던지듯이. 여기까지는. 아, 여기까지는 그, 살짝. 네, 충분한 다정함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공감이 가서 밑에서 수연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조금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게 안 그러실 것 같죠? 네, 저는 좀 끝나면 거야. 끝났다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거 아니겠죠, 마지막에. 자, 그럼 저한테 이제 MC를 이렇게 물려주셨는데 네. 매일 녹화가 좀 이렇게 굉장히 활기찰 순 없잖아요. 좀 분위기가 안 산다, 다운됐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호응을 초반에 많이 이끌어냈던 게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say all night, you say all밤, all night, all night.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네. 저기 곳곳에 저 뒤쪽으로 오늘 오밤이랑 레드카펫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오시는 성격이 분들도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근데 어떤 공연을 가면은 좀 앉아서 이렇게 즐기고 싶은데 자꾸 호응시키면 좀 짜증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자꾸 이제 앉아서 보고 싶은데 일어나라 그러고. 그것도 예. 생각을 못했어요. 예, 또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눈치를 잘 보면서 적당하게 한번 관객분들이랑 네. 호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걱정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저는 찬혁 씨를 항상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또 어디 가서 또 욕먹고 다니진 네. 않을까.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귀여운 찬혁 씨 또 제가 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프리스마일이라는 곡을 한번 작업한 적이 네,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때 저한테 좀 자꾸 겨드랑이를 오픈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던. 네. 오늘도 아까 춤을 보니까 좀 독특한 춤이 있던데.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약간 다이아몬드 스텝 같은 거 아니었어요? 다이아몬드 스텝이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스텝을 그리면은 마음이 되게 셋 평안해져요. 네, 하나, 둘, 셋, 네. 둘. 약간 이렇게 좀 아, 네, 손을 손을 약간 나 지금 하고 있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또 뭐 있던데 이거? 약간 넘어질 듯. 아. 뒤로 넘어갈 거. 이거 호랑나비 아니에요? 호랑나비? 알겠습니다, 찬혁 씨. 뭐 뭘 쓸지 모르니까요. 첫 녹화니까 이거저거 해보는 거예요, 찬혁 씨. 알죠? 네. 이해하죠? 이해하죠? 여러분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찬혁 씨 그 이상한 행동들, 막 길에 누워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길에 누워있었던 적은? 아, 길은 아닌가요? 네,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었나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 이거 욕먹지 않을까?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찬혁 씨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다음에 재밌는 거 있으면 저도 좀 같이 좀 불러주세요. 진짜요? 네네. 횡단보도에 잘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진심이에요. 제가 구렛나루를 네. 한번 보고 진짜 하셨네? 진짜 같이 해야겠다 라고 할게요. 다음 주 가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찬혁 씨가 또 곡을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매번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선물처럼 제 노래를 불러줬을 때 네.
그게 되게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누나의 곡을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준비했죠? 제 곡이랑 어울릴만한 곡이 다시 여기 바닷가. 아, 싹쓸이. 그럼 박수로 한번 청해 볼게요, 여러분. 매번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찬혁 씨 노래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수현 씨의 살짝 가리면이 있는데 찬혁 씨의 목소리가 진짜 네,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썼는데 지금 이렇게 찬혁 씨가 불러주신 게 이 가사에 더 네, 너무 느낌을 좋아요. 전달을 네.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바로 어제 제목부터 파격적인 신곡이 나왔어요. 1월 1일에 네. 영시의 네. 1조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14살쯤에 네. 꿈을 꿨어요. 네. 100억이 새겨진 네. 동전을 줍는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 마음이 그걸 들으면 어? 싫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을 이뤄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100억이 아니고 1조냐고요? 아, 꿈에서는 100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고 싶다. 네. 어떤 곡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레드카펫에서 처음 공개해 주신다고. 네, 음악방송을 네. 안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그 1조의 버금가는 행운이 가기를 바랍니다. 야, 임마 그거는 조야 한 장.
감사합니다.